시간을 쓰러뜨리겠다. 전술 중인 프로토스는 우리가 지금껏 모아온 프로토스와 다르다. 이 다크 템플러 환자들은 나와 유사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랬기에 내게도 해를 입힐 수 있었던 모양이다. 하지만 놈들을 몰락시키는 건 바로 그들의 자만심이다. 암살자 제라툴이 자수를 살해할 때 놈의 정신이 내게도 연결됐고 그렇게 놈의 비밀도 모두 알게 되었다. 프로토스의 본거지 아이어의 위치까지 알아냈지. 마침내 오랜 수색이 끝났다. 이제 곧 아이어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. 지금은 다크 템플러가 더 이상의 해를 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. 정신 차려, 함정을 설치하고 기다려라. 캐리건이 놈들을 유인할 거다. 이번엔 뭐야? 말해라. 말해라.
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구나. 강대한 템플러께서 그 불굴의 용기를 잃어버리신 모양이지? 말 잘했다, 저그의 소실이야.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너희를 공격하긴 하지만 빛속으로 나설 용기가 없는 건 아니다. 너도 이번 공격은 포기하는 게 나을 거다. 어둠의 자식이야. 네 능력을 과신하고 있구나. 난 어둠 속 비수에 당하는 무능한 정신체 따위가 아니다. 난 칼날 여왕이다. 눈길만으로도 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지. 너와 네 일당도 이제 더는 우습지도 않으니 망각의 품에 들어설 준비를 해라.
크로토스, 이제 내 분노를 맛보라. 칼날 여왕의 경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.